성경을 새롭게 읽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중입니다. 거의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뉴 인사이트. 그래서 한번 안 해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근데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That's enough for us. 그러니까 뭐 아버지만 보여주면 뭐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게 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더 있어요. 뒤에 더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네.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러니까 heart가 troubled돼 있다. 마음이 troubled. 그러니까 이 성경 안 내면 그 앞에 왜 troubled돼 있는지를 트레이스해야 돼. 13장에 가요. 13장에 가면 13장 1절에 가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나왔었던 1절에. 그러니까 the hour has come, the time has come for me to come back to God Father. 이거 이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놓고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다 시켰어요. 네? 그래서 나를 보낸 일을 너희도 본 것이고 이것이 그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있으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간다고 그랬으니까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13장 마지막에 보면 어디로 가냐고 또 물어봐야 되는가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너가 나를 못 쫓아올 것이다. 못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내가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내가 죽어도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은 그런데 너가 아마 나를 배반하고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 같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의 귀한 제자들이 돼서 사람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그냥
간다고 그러시고, 니네들은 못 온다는 거야, 또, 그죠? 그리고 또 배반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반장이잖아, 그죠? 아무래도 반장이 배반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말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heart trouble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의 근심만이 생겼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한다. 예,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있을 방이 많다, 있을 곳이 많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한다는 거하고 아버지 집하고 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했냐.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덜 되게 번역을 했지만 하여간에 내 마음이 추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떨어지는데 아버지 집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죠. 그죠? 왜?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저 회사에서 잘려도 아버지 집은 부모 집은 어떻게 있어? 갈 수 있지,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건 내가 갈 때야. 갈 수 있는데 뭐, 내 거야.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야? 자기 집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버님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등기부터 못 따라갔어? 예. 하여간에, 그래도 하여간에 아버지 집은 내 집이라고 일단 믿어도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안 준다는 건 아버지의 의무를 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누구 집? 내 집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여러분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이 기본에서 딱 스탠딩 하라는 얘기는 뻔뻔해지고 딱 담대해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네 집이다. 아버지의 모든 건 네 거다. 네,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하는 일보다 너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더 위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근심하는 데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와서 근심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복덕방이야. 다 가서 다 해놨어. 그죠? 돈까지 다 치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버지 내가 다 예비했으니까 내가 그게 안 됐으면 뭐 얘기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이제 다 얘기해 주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근심이 다 떠나면 뭐 다 뭐 우리가 뭐 이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은데 하여간에 일단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디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해서 돌아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이 현실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You know the way where I'm going. You know the way where I'm going.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은 그 뒤에 보고 뭐 베드로도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넌 안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You know the way where I'm going. Going 어디에? Going to Father or going to anywhere.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시내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조현재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박스로 안 가고 ABC로 가신다는 거예요. 집으로? 예수님 집으로 간다. 오케이, 안녕. 아니, 예수님이 어디 위대한 데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나와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좀 여기 있으려든지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를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I know, do I, did I know?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real question, real answer도 뭐 그냥 생각 들었는데 무슨 선의자면 뭐 예수님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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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제님 뭐 그런 예수님 뭐라고 안 돼요? 예. 우선 뭐 되겠습니다. 예. 그냥 가신 거 있어요? 어디로 안 가고? 예. 예. 같이 있었다. 예. 예. 응균자면 안에 그러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수님들이 따라다니는 거지. 네, 현수 형제. 저 우리 저 화면 저 형제님. 잠깐. 그래. 우리 현수 형제님. 지금 좀 오고 계신 중이라. 오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옆
여기 있다가 여기 좀 처리하고 그런 걸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예, 써보자면 좀.
초 있습니까? 이초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길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저도 어드바이스도 주고 그래요. 뭐 이 길이 맞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중복 기도해서 이렇게 이 길이 맞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보면 우리 쪽 이 사람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어프로치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같이 한다면 예수님이 가는 예수님이 헤딩하고 있는 디렉션 하고 있는 게 길이야. 그러니까 지저스 웨이가 길이야. 예수님이 이 선택 A 선택 B 선택 C 선택이 있는데 예수님이 A로 가면 A가 웨이고 가다가 B로 돌면 B가 웨이고 C로 돌면 C가 웨이네. 근데 The only way라는 말은 No other way. Jesus is the only way는 예수님 way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뭘 주냐면 그 리프레시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이 최상의 선택이 있어요. 세상은. 네, 그렇게 간다. 근데 그 A 똑같은 선택이지만 Is it the only way of Jesus냐 아니면 그냥 the best way냐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the way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오로지 길이다. 한 가지 길이다.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라는 말은 여러분께 통하는 길이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경륜과 비전과 지혜를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future, time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자신 오리지널 여러분에게 yourself에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10장이나 이런 데서 제가 양의 문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양의 문이 예수님을 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목자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양의 문이다. I'm the gate of sheep. 그 양의 문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거기 팔레스타인에게 돌로 다 싼다고 이렇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게 툭 튀어났다고 이렇게. 그 양들이 여기 드나들면서 뭐 꼴도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 목자가 나는 전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이 자기가 여기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의 원어가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I lay down myself. Lay down. 나를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에는 눕는 게 목자야. 밤새를 지키는 게 목자가 아니고요. 여기 누워요. 여기서 자는 거야. 목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문이야. 자기가 길이고 이걸 드나드는 거예요. 이디가 오면, 늑대가 오면 이걸 먼저 뜯어먹어야 돼. 그래야 양들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목자의 미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I'm the way라는 말은 내가 내 몸을 양의 문에 눕혀놓으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어떤 생각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밟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요. 근데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부담 느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뭘 내주는 거를 자식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 이 곤란하세요. 그죠? 예. 소원자님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너무 미안해서 아빠는 한 두 달 동안 우리 보지 맙시다. 이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받는 게 최고의 신실함이고 최고의 효자야. 무조건 받는 거. 그냥 딱 받는 거. 미안한데 제가 이게 5등 받지 못하고 3등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살면 5등한 사람은 5등한 사람대로 좀 쫄고요. 3등한 사람은 3등한 사람대로 쫄고 1등한 사람은 또 떨어질까 봐 쫄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렇게 그게 부담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 그냥 이 액추얼 목숨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아니 뭐 십자가가
포괄적인 것이지만 그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목 사망으로 인한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에 이르는 그 어둠까지도 마음의 그 패스웨이, 마음의 이 다이내믹까지도 이 오퍼레이션까지도 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다녔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 뭐 집도 다 있지, 길도 있지, 뭐 걱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말고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궁극적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럼 뭐 that's enough. 야, 그 아주 enough sig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무 기뻐하고도 이렇게 못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다. 이건 당연히 괜찮은데, 네, 당연히 괜찮고요. 안 괜찮은 건 뭐냐? 예수님한테 빌립이 이제 그랬잖아요. 너는 그렇게 나 오래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교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모르냐? 이렇게 했는데도 빌립의 위대한 점은 거기서 안 나갔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냥 나가서 어디 갔을지도 몰라. 탈퇴했을지도 몰라. 빌립은 탈퇴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일.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일. 예수 앞에서 뻔뻔하게 가만히 있어. 예수 앞에서 뻔뻔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뻔뻔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다 멋있는 분들에게 참 뻔뻔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예.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서로는 예, 뻔뻔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죄 안에서 죄 미안해하고 부담감 있고 이 어둡게 쫄지 말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예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I am okay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직관적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탁 이게 뭐가 이게 한번 아 이게 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그래서 도마는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뭐 이건 확인된 학설은 아니야. 도마는 저 서던 인디아까지 갔어요. 남인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그 그룹이 갔는지 도마가 갔는지 액추얼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 그 세인트 토마스의 그 트레디션이 좀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하고 합쳐 있으면 나도 길이야.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뭐 예수님이 길인데 내가 길이라고 이게 뭐 이건 망령되이 뭐 길이 그게 아니고 망령되이 안 일컬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너도 같이 길 되자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길이면 예수님이 여기 항상 있어야죠. 예수님 갔잖아. 어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간다고 그랬으면 왜 얘기해? 내가 저 은경장한테 나는 갑니다. 이제 12월 달 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가고 은경장은 여기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부터 너는 은경장면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얘기는 너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행하라, 너희도 그 길을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고 예수님 가신다는 거예요. 왜? 왜 가요 예수님?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왜 가냐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야 돼. 그러니까 간다는 얘기는 뭐? 간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가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는 틀림없이 헤어진다. 틀림없이 헤어진다. 네. 조만간에 헤어져. 네. 그래서 틀림없이 헤어지기 때문에 헤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있을 때 잘하는 부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서로 잘하자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13장에도 14장에도 자기가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여러분 유엔 대표부의 헤드는 대사 아니에요. 대사. 대사가 어디를 슉 갔다가 그냥 어디 가는지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가면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의 임무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어디 가는지를 이게 팔로워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게 그게 리더야. 어디 가든지 얘기해줘야 돼. 그럼 내가 오늘 뭐 쓸쓸하다 또 뭐 이러면 그 쓸쓸하다도 얘기해주는 게 리더야.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쓸쓸한 얘기를 위에다 안 얘기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리더는 내가 오늘 나는 그냥 오늘 그냥 어디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다 비서한테 한다든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와 선생과 제자와 주님과 따르는 제자들의 이 관계는 얘기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주님과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나는 주님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이 업무를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그 듀티를 잘 안 하고 있었나? 아니면 주님은 특별한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이 뭐 게을러서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큐티에 보면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야지. 그냥 기도 한 시간 했어. 근데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말이 없어. 무슨 뭐 그러면 내 저 옆에 건물에 다니는 그 친구에게 6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커피를 7시 반에 뭐 어디 스타벅스 그 여기서 먹게. 이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열심히 기도 한 시간 하면 해도 실행하지 않아.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건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게 내가 이거 교회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의 분초를 따져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팍 뛰어가지고 막 저기 뛰어가면서 나보고 뛰어오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내가 비교칩니다. I am the way, I have it, the only Jesus way. 이렇게 생각해요. Jesus way가 맞는 영어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나는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I am Jesus way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영어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하여튼 간에 Jesus way라는 말이 지저스웨이라는 말이 또 월드웨이 세상에 있는 길하고 다른 뜻은 아니야. 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표는 가장 큰 비전은 가장 큰 마음은 이 세상의 웨이가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선택이 지저스웨이가 되기를 그리고 파더스웨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본을 보이고 여기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 일을 이뤄낼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조금 있으면 가시니까 You are the disciples. You are the apostles. 그러니까 뭐 사도요, 제자요. 여러분이 미니스터요. 여러분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말이 minister of foreign affairs 하면 외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you are the minister of your ministry.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이 생활에서 사역에 you are the minister. 미니스터라는 말은 목사라는 말하고 좀 다른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말은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you are the pastor.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라는 거죠. 그게 뭐 언어는 좀 안 좋지만 that's vision of a lay pastor. 평신도 목회자요, 평신도 사역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니까 우리한테 그것이 낙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익스텐트만치 이 그 영광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길에 쓰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저 밑에 있고 얘 하나님은 높게 있고 이런 건 하나님은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다시금 세상에 나가실 때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길을,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죄 때문에 떠나온 아버지 집에서 다시 갈 수 있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없는 건 길이요, 아버지의 집이 없습니다. 주님, 그 길을 잃고 아버지 집에 초청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나부터 우리가 그 길 위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들어있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름 부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